아예 집을 나오신 것 같은데요? 아니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. 아니 뭐 타고 온 거야? 응? 택시 타고 왔지. 너무 힘들어 아빠 때문에. 엄마 저기 뭐야 택시 타고 오면서도 계속 울어갖고 지금 어지러워 죽겠어. 아이고. 에휴. 크게 싸우셔. 맞아. 아니 아빠가 뭐 잘못했길래 그런 거야? 왜 그러냐면 엄마가 거래처 거기 돈을 빌려줬거든. 근데 이달 말일쯤에 해주신다 그랬어. 그래갖고 아빠가 거실에 계셔. 그래갖고 엄마가 아니 그분은 이번 주에 돈 주신다는데 연락이 없네. 그래서 엄마가 근데 난데없이 아빠가 엄마한테 봉투에 들은 돈을 주셨다는 거 엄마를. 엄마는 안 받았거든. 그 밤중에 밤늦게 팍 소리 질리면서 엄마 옷장에 옷 탁 꺼집어 던지면서 그러시더니 이제 공장을 가신 것 같아. 공장에 갔는데 엄마 얘기하면 딱 맞잖아. 서랍에 찾으니까 서랍에 돈이 있는 거야. 누가 잘못이냐? 돈 떼이고 이런 거는 다 아는 사람, 가까운 지인한테 떼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떼이는 적은 없잖아. 전혀 처음 뵙겠습니다. 돈 좀 한 5천만 원만 좀 땡겨주실래요? 그럴 순 없잖아. 그렇지. 그래서 나도 돈 많이 꺼주고 많이 뭐 도망갔지만 지금 이 프로를 보시면 참 정답이 없는 것 같아. 내 돈 잘... 가져가신 분 좀 주세요. 하여튼 돈이 문제야. 아, 또 아버님이 또 소리를 또 잘 지르잖아. 아유. 아니, 너무 힘들어 사는 게. 아유. 너무 억울해갖고. 수빈이 있는 데서 수빈이가 오죽하면 울고 그랬을까? 그러면서. 아유. 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소리를. 그때는 말 듣고도 못 되고 맨날 니네 업고 옥상 가서 울고. 아휴, 뭐 소리 지르는 게 한두 이틀도 아니고. 아니 이걸 그냥 여기 물이 있잖아 이 사람아. 니는 게 아니고 평생 살 건데 이 사람아 그 얼굴 안 보고 사나 이 사람아. 아니 너 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지. 아니 너 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지. 엄마가 한번 화를 내시든지 아니면 집 밖을 나가시든지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. 아, 폭발하셨구나 그동안 참다 아버님이 참다. 이나 이때가 그렇게 잘못해도 엄마는 다 용서하고 다 넘어갔어. 근데 이번에는 너무 억울해갖고. 아 됐어 그만 울어. 아이씨, 이건 뭐야 지금 뭘 이렇게 바리바리 쌓았어. 아, 너무 억울해갖고 내 잠을 못 자 지금도. 얼마나 속상하면 새벽에 짐 싸가지고. 아이고 뭘 싸, 뭘 이렇게 많이 싸갖고. 아 완전 작정하고 나오셨네. 어? 이거 뭐야 이 통장은 뭐야? 방 구해라고. 어떻게 방금? 아니 반찬은 왜 갖고 왔어? 네 아빠 꼴배시라고 다 싸갖고 온 거야. 쫄쫄 굶어봐야 알아. 네 아빠는 응? 보이게 오서 그러는 거야. 아 응? 반찬까지 다 싸가지고 나오셨어? 어떻게? 야 여기 허리 기대 허리 아파. 응? 여기다. 아 이불이 이게 뭐냐 좀 빨아라 좀. 아 네? 이불이 이게 뭐야? 야 승현아. 네? 너는 어제 양치질도 안 해 그지 않냐? 방에서 이상한 캐캔 냄새가 나. 아니 대본 보고 뭐 일하다가. 근데. 양칠 좀 해보자. 그래서 양칠 좀 해. 아. 갑자기 우시다가 또. 말씀하시지. 우시면서 냄새를 맡은 거야.